나디쇼단. 나디쇼단은 코를 이용한 교대 호흡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가 수행, 프라나야마의 주요 특징은 호흡의 유지 여부와 함께 좌측 및 우측 콧구멍을 통해 교대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디쇼단을 하기 위해서 명상 자세인 수카하사나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나디쇼단은 수카하사나 대신 파드마사나, 스와스티카사나 또는 바즈라사나와 같은 다른 명상 자세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카하사나 자세로 앉아있는 동안 척추와 머리는 똑바로 세우고 두 손바닥은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벽을 대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몸을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십시오. 나디샤돈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을 확인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소지. 왼쪽 손바닥을 드야나 무드라로 취하기 위해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맞대고 원형 모양을 만들고 중지, 약지 및 소지를 펴니다. 이제 오른손은 나사그라 무드라를 취하는데 중지와 검지는 접은 다음 엄지와 약지 그리고 소지는 펴니다. 이제 나사그라 무드라에 있는 오른손바닥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콧망울을 누르면서 왼쪽 비공으로 숨을 들이마십시오. 약지와 소지는 왼쪽 콧망울을 막고 오른쪽 비공을 열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제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 숨을 들이쉬고 엄지손가락으로 닫은 다음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쉽니다. 이것은 나디쇼단 프라나이암 또는 교체 콧구멍 호흡 조절의 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를 5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평소 호흡할 때와 같은 시간으로 호흡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쉬고 내뱉는 시간을 2배로 늘리도록 합니다. 같은 비율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절하십시오. 나디쇼단의 프라나야마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인 나디스를 정화하여 전신을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나디쇼단은 기침 관련 질병 해결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디쇼단 프라나야마의 규칙적인 연습은 마음의 평온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